자체가 살아있는 거니까 바이탈 인덱스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분의 출생아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탈 인덱스고, 그 다음에 연간 인구 증가를 연말에서 연초를 빼는 거구나.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를 빼고 연초 인구로 나눠주네. 이게 연간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들은 그냥 뭐 평상시에 외워두는 게 제일 좋아. 평상시에 외워두셔야 시험 볼 때 아, 나 외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아, 억울하다. 나 그때 외울 걸 이러지 마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생명표가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생명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올 한 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죽어나갈 겁니다. 죽어나갈 거예요. 그 죽어나간 걸 쭉 추적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이가 죽어나갈 때까지를 쭉 추적조사한 거를 우리는 생명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출생 집단이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이거를 우리는 생명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생명표 갖고 엄청 여러 곳에 사용을 해요. 거기 보시면 의료 정책 수립, 보험료 율, 또 인명피해 있을 때 보상 이런 거 율 이런 거 다 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국가 간에도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사용하는구나. 자, 요거 이걸 외우셔야 돼. 구성 요소요. 여기에는 구성 요소가 모두 6개 있거든요. 일단 생존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생존율.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망수, 동그라미 4번 사망률. 여기 쉽죠? 생존수, 생존율, 사망수, 사망률. 그다음에 사력. 뜻을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뜻은 모르고 그냥 사력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평균 여명이요. 제발 평균 수명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배우셨죠? 평균 여명과 수명은 다르다. 근데 평균 여명과 수명이 같아질 때가 있었는데. 평균 수명과 여명이 같아질 때. 뭐? 영세의 평균 여명이요. 영세의 평균 여명은 평균 수명이 되는 거죠. 결국 평균 여명은 그 나이 때 보통 몇 살 더 살아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서는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틀려. 평균 여명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제 조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또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잠깐만, 지금까지 한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우리 배운 것만 좀 하겠습니다. 그 310쪽이고요. 310쪽에 보시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신멜더스를 더욱 발전시켜서 그래도 다 알겠다. 인구의 과잉을 식량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 등등등. 누구죠? 이게? 적정인구론을 주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적정인구론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 그 뭐예요? 캐논이죠? 캐논. 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 신멜더스를 위해서 그냥 플란시스 플레이스라고 하면 큰일 나네. 맨 마지막에 적정인구론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말이 써 있어서. 자, 2번 볼게요. 인구와 자원 간의 관련성이 근거한 인구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해서 물어보나 마나 적정인구죠. 그렇죠? 그치, 인구와 자원 간의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블레이커의 인구 변화 5단계에서 인구 성장 둔화형, 그리고 산업에 갈 때가 핵가족 경향이 있는, 아까 읽었던 기억 나나요? 뭐죠? 3단계죠. 3단계. 자, 그리고 옆에 건 아직 모를 거고, 뒤로 가시면 계속해서 모를 거고, 그게 있었었는데. 자, 20번 잠깐 볼까? 20번. 자, 국가 간 인구 구조가 서로 다른 집단이야. 예를 들어서 일본과 베트남이래요. 인구 구조가 다르겠죠. 근데 이